안면거상 재수술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때 안면거상 재수술을 해야 되나, 그리고 안면거상 재수술 시에 어떠한 점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나, 이런 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거상 재수술이 필요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자주름이 그대로 있는 경우 광대 부분을 박리를 제대로 해서 광대 부분을 수직으로 끌어올려야지 팔자주름이 펴지는데, 이렇게 박리를 못하게 되면 이 옆으로 측면위로 당기게 됩니다. 측면위로 당기게 되면 일시적으로 팔자주름이 좋아진 것 같지만은 다시 원래대로 팔자주름이 도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고, 이런 경우에 재수술이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과도하게 피부를 당겨서 윈드페이스처럼 부자연스러운 경우, 이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흔히 또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가 이 윈드페이스, 겉피부만은 과도하게 측면으로 당겼을 때 코평수도 늘어나게 되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바람을 쏘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재수술을 통해서 또 얼굴을 자연스럽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 디플레잉, 즉 스마스층 밑에서 박리를 해서 수직으로 당겨주시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이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칼기가 발생한 경우. 칼기는 발생한 것은 교정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 기를 다시 원래대로 여기를 살짝 말아줘갖고 칼기를 없애주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수술 흉터가 심해갖고 아주 보기 싫은 경우. 처음 수술할 때 피부를 과도하게 당기는 경우 흉터가 심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과도하게 당기다 보면은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피부라는 것은 과도하게 당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이 작용하지 않게 당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럴 경우는 재수술을 할 때 이 피부에 힘이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는 이 앞에다가 절개를 하는 경우도 간간이 제가 재수술할 때 보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흉터 위치를 다시 바꿔주는 것 같고 흉터를 최소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증상이 있었을 때 해결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섯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가속화될 수가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피부가 노화가 가속화되느냐? 수술할 때 박리를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혈관이 다 잘려서 혈관이 재생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유지인대를 다 끊고 피부에 있는 혈관층이 다 잘리고 그러다 보면 출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나 어떤 조직이나 혈관이 공급돼서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아갖고 이 피부 세포가 생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혈관이 재생돼서 피부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시점 동안 원하는 만큼의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이 피부가 노화가 되고 잔주름이 얼굴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 때문에 피부를 박리할 때 정확하게 박리를 해야 되는 게 안면거상 재수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야지만 피부의 노화의 가속화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면거상 재수술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안면신경 손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면신경은 여기 귀 밑에서 시작해서 다섯 가닥이 나옵니다. 이 다섯 가닥 중에서 이마로 가는 신경이 가장 흔히 손상을 받습니다. 왜 이 신경을 손상을 받냐면 이 광대뼈에 이 흔히 이제 전문용어로 자이고마틱 아치라고 하는 이 뼈가 있는데 이 뼈에 어딘가로다가 안면신경이 지나갑니다. 수술을 처음 하시는 경우는 이 눈썹 끝에 1cm하고 2cm 사이에 이 부분을 지나서 귀 밑에서 시작해서 근리 이게 신경이 지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재수술이라면 이 스마스층 근육도 한번 당겼고 피부도 당겼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수술 시보다 재수술 시에는 옆 광대뼈 부분 방리할 때 이 위를 방리할 때 좀 더 밑에 층에서 방리를 하는 경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부를 보면서 방리를 해야지 신경을 손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면거상 재수술이라는 것은 그 수술하는 의사의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한 수술입니다. 첫 수술보다는 몇 배가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만큼 안면거상 재수술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정말 풍부한 의사한테 재수술은 의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문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얘기를 들으시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면거상 재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재수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였습니다.